네,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황민현입니다. GQ와 몽클레르와 함께하는 화보 촬영이 끝이 났는데요. 요즘 드라마 촬영 때문에 매일 교복 입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멋진 옷 입고 예쁘게 촬영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럼 TMI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연관 검색어에 하나쯤 생겼으면 하는 단어는? 지금 드라마를 찍고 있으니까 라이브 온 황민현? 황민현 시청률? 아닌데? 뭐 하여튼 그런 드라마 관련된, 연기 관련된 걸로 하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학창시절 몸담았던 특별활동 부서는? 일단은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미화부장이었고요. 중1 때는 탁구부였고, 중2 때는 영화감상부였고, 중3 때는 윈드서핑부였어요. 학교가 광안리 바닷가라 가까워서 바다에 가서 윈드서핑을 하고요. 겨울이나 가을에는 학교에 모여가지고 영화 봅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황페르젠 대사 한 구절. 황페르젠. 말이 추기경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이런 대사가 있는데 굉장히 뛰어와서 급하게 말을 해야 돼서 그 추기경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어려워서 연습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추기경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잘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오늘 입은 착장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옷은? 오늘 입었던 몽클레르 옷 중에서 재밌었던 옷이 있었어요. 패딩 그냥 다운 점퍼인데 안쪽에 이렇게 가방처럼 어깨에 멜 수 있는 끈이 달려있어서 낙하산에서 착지하는 듯하게 이렇게 뛰어내리는 영상 컷이 있는데 그 영상이 되게 재밌게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얼죽코 vs 얼죽패. 제가 원래는 얼죽코였어요. 추워도 코트 입는 걸 좋아하고 작년 겨울에는 코트를 거의 안 입은 것 같고 패딩만, 특히 몽클레르 패딩을 많이 입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진짜. 무대 의상으로 입어도 좋을 것 같은 착장이 있다면, 일단 오늘 다운 점퍼 패딩을 많이 입긴 했는데 패딩을 입고 무대에 올라가기엔 너무 더울 것 같고, 저는 지금 입은 이 셋업 자켓이랑 바지 무대 의상을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 페인팅 디자인도 되게 예쁜 것 같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무대에서도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월드 투어 중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은? 물론 이제 투어를 하게 되면 다른 나라의 유명 음식들을 다 먹곤 하는데 해외만 가면 그렇게 저는 불닭볶음면이 너무 맛있어요. 한국에서는 진짜 안 먹거든요. 너무 매운 걸 못 먹고 월드 투어 할 때는 매운 걸 참고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누나의 결혼식 때 불러주고 싶은 축가는? 아직까지 축가를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근데 누나라고 하니까 또 좀 특별해지는 것 같은데 폴킴님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불러주고 싶네요. 뭐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모든 이제 날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 네,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최근 구입한 물건 중 가장 후회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아이스크림을 많이 좋아하는데 밤에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아이스크림보다는 그 흑임자 맛인가? 실은 인절미 맛 두 개를 이렇게 시켰는데 생각보다 너무 달아가지고 한 스푼 먹고 한 지금 일주일 동안 안 먹고 있어요. 그게 두 개 한 만 얼마 했었는데 그게 조금 아깝네요. 그냥 좋아하는 거 시킬 걸. 정주행 예정인 넷플릭스 추천작은? 드라마 촬영 들어가기 직전까지 종이의 집을 봤었어요. 그거를 한 5회까지 봤는데 다음화가 궁금하게끔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여유가 생긴다면 그 종이의 집 시리즈를 다 끝내고 싶습니다. 강추. 현재 설정해둔 프로필 사진을 묘사해본다면? 메신저요? 근데 진짜 없어요. 그거 완전 저 회색깔 사람 이렇게 그 모양 그 돼 있는 거. 인스타그램은 이거 옵티머스 프라임인데. 네. 무대에 오르기 전 거치는 나만의 의식이 있다면? 그리고 핸드크림을 바릅니다. 바르는 이유는 딱히 없는데 손이 깨끗한 상태에서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올라가고 싶은 것 같아요. 나의 인생 영화는? 평소에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해서 인생 영화를 꼽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저는 드라마나 영화 보고 눈물을 잘 흘리지 않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눈물을 흘린 영화가 있습니다. 집으로라는 영화인데 그때 그 영화를 보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웠던 뭔가 그런 마음에, 어린 마음에 울었던 것 같아요.
오늘 생각난 김에 조만간 보려고요. 그때와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지 아니면 무덤덤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한 달 살기를 해보고 싶은 도시는 아 이거는 있어요. 저는 피렌체에서 한 달을 살아보고 싶어요. 뭔가 고즈넉하고 여유롭고 사람들도 멋있고 스테이크도 맛있고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추억이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그 도시가 작아서 한 달 정도 살면 그곳의 모든 맛집과 문화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피렌체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GQ와 몽클레르와 함께하는 촬영 많이 기대해 주시고 첫 드라마 라이브온을 열심히 촬영 중인데요. 드라마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이스트 황민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